울진군은 관내의 지역 특화 작물인 해방풍의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과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금까지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와 유기농업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해방풍 종자 생산 및 육묘화 친환경 재배 등의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왔으며 해방풍의 재배기반 확충과 명품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보급과 재배기술 개발, 특산품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하우스 내 토경 재배는 작업자가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연작장애로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330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 한 동을 신축하여 작업 편의성을 도모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고설배드 재배와 양액 재배 기술을 적용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증호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별 재배 기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설 양액 재배 기술이 중요하며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재배 기술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